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나 안 생기나요? 생겨요, 그죠? 그런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노가다 근육과 체육관 근육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노가다 근육은 쓰는 것만 쓴다고. 맨 반복적인 거잖아. 근데 체육관 근육은 골고루 근육을 만들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몸매가 되는 거고, 노가다 근육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노동이지. 노동 근육은 한쪽을 쓰기 때문에 다쳐요. 목소리도 그래요. 목소리도 그냥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쪽 편향된 스피치를 한다고.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지도를 받거나 연습을 하면 좋은 목소리가 생기는데 그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도 목소리 교육을 안 받아요. 대한민국 교대에서 스피치 교육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이 쉬어요, 계속. 병사한테 총 쏘는 법을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오발사고가 나는 거지. 평생 이 목소리로 막 30년을 쓰셔야 되는데 발성을 배우지 않고 가요.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면서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강의면은 무조건 가요. 강의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유가 이걸 자꾸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 좀 얘기해 갖고 좀 교육 좀 받으시라고 선생님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좀 이건 정규 교육에 들어가면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비즈니스를 뭘로 하나요? 말로 하잖아요. 전화로 하잖아요. 근데 목소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게 뭐 나쁘지 않죠? 예. 지금 마이크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 뒤에까지 들리죠? 그게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른 게 아니에요. 공명이라 그래요. 공명. 소리가 이렇게 말할 때 큰 소리를 안 내도 예, 공명이 되면 멀리 가요. 그러니까 종을 예를 들면 요만한 종과 이만한 종이 있어요. 어떤 종이 멀리 가요? 예, 큰 종이 멀리 간다고. 그러면 이 공간을 울려서 내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울려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공간이? 아, 가슴. 예, 가슴도 여기도 이제 가슴이 울리죠.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울리죠. 소리가. 예, 여기가 울려요. 근데 더 울리는 방법이 있어요. 가슴에 맞서 우리 아픈 소리 할 때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파요. 해보세요. 아파요. 더 많이 울리죠. 자, 아파요와 아파요. 더 많이 울려요. 자, 울 때 뭘로 울어요? 하죠. 이걸 가슴 소리라 그래요. 슬프거나 괴로울 때는 우리가 자동으로 가슴 소리가 나요. 근데 진정한 좋은 소리는 배가 속에 소리가 나진 않아요. 여기서 소리 나진 않아요? 여기서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안 거예요. 배에 힘을 주고 공명된 소리예요.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위로 올려서 이쪽을 공명시켜야 되는 소리예요. 배에 힘을 주고 가슴에 힘을 주고 가슴으로 내는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병원 가면 다 들을 수 있죠?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아 이러죠? 선생님 너무 아파요! 주사 좀 놔주세요, 선생님. 이런 환자 없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디다 힘을 줘야 돼요? 배에 힘을 탁 주고 가슴에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공명이 돼야 돼요, 공명이. 근데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울려야 돼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뭐 뒤로 가실 수 없어요. 앞에 자리 많아요. 오늘 여기 자리 다 찰 거예요. 옆에 가방 치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앉으세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앉아주세요. 예, 출석부 써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가방을 좀 밑에 내려놔 주시면 다른 분들이 앉으실 수 있겠습니다. 앞자리를 좀 채워주셔야 좋아요. 앞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출석부를 써주셔야 됩니다. 출석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써야 제가 선물을 보내드려요.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홍수정 선생님 뒤에 일뜨고 오셨으니까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말을 잘 못해요. 너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그렇게 이제 고민 상담을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예 어떻게 질문. 말도 잘 못하고요. 네. 아 성격이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답답하다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목소리가 작아. 예. 네. 전달력이 없어요. 지금 대교 눈높이 선생님 하실 때는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근데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 앞에 서고 싶으세요? 약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겼어요? 나서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나서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네네. 예. 안 해보셨죠, 그 거죠. 네.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혹시 연애 해보셨죠? 미안합니다. 연애 해보셨죠? 예. 연애 처음 했을 때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리던데요. 연애 처음 할 때 안 떨려요? 키스 처음 할 때 안 떨렸어요? 안 떨리던데요. 오, 대범하시네요.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안 떨리세요? 대범하시네요. 그러면 남 앞에 서는 것도 안 떨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낯선 곳에 가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위험한 곳에 가면 떨릴까 안 떨릴까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인식을 한 거 아닌가요? 내가 남 앞에 섰을 때는 이걸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혹시? 자, 여행을 가거나 연애를 하거나 첫 키스를 하거나 다 낯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안 떨리죠. 위험한 게 아니니까. 그 설레이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설레이라고 하는 거고 떨린다는 거는 위험할 때 우리가 떨려요. 이 감정이야.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스트레스. 긴장. 긴장과 스트레스는 꼭 나쁠까요? 아니에요.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남 앞에 섰을 때 떨린다는 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잘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생활화 되겠죠. 예, 낯선 곳에 계속 가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전 지금 떨릴까 안 떨릴까요? 안 떨려요. 제가 왜 떨립니까? 하나도 안 떨립니다. 이게 일이니까. 맨날 하는 게 일이니까. 우리 미용사님도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좀 떨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했을 때. 그죠? 근데 지금은 떨려요 안 떨려요? 눈 감고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직업이 되고 익숙해지면 떨리진 않아요. 익숙해지니까. 결국에는 대인 공포나 남 앞에 서서 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당연히 떨리고 당연히 힘들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언제 떨렸냐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46살에 첫 주례를 봤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객들한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둘 신랑 신부가 제 제자고 저 때문에 만났고 제가 아끼는 제자예요. 둘 다 또. 너무 아끼는 제자들이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회만 보다가 여기 올라오니까 되게 높잖아요. 단상이. 그것도 호텔에서 하는데 이 결혼식을 내가 망치면 어떡할까. 괜히 사람들이 날 보고 이상하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데는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신랑이 이제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딱 보더니 나의 얼굴을 보더니 웃더라고 얘가. 그러더니 너무 친하니까 교수님 떨리세요? 그랬는데 보이냐? 보여요. 내가 떨고 있는 게 보이나 봐. 그러니까 처음 본 거지. 평생 걔가 20년 제자인데 그렇구나. 근데 두 번째 또 내가 그 주례를 보는 거 보고 또 연락이 왔어요. 제자들이. 또 제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야. 주례도 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주례할 때 제가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 안 떨리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요. 강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 경로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 노인정 같은 데 가가지고 어르신들 앉혀놓고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재밌게 해드리고. 그럼 떨릴까 안 떨릴까? 안 떨려요. 애들 앞에서 해보는 거야. 안 떨려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리를 자꾸 해보는 방법도 괜찮아요.
예예예 예, 예. 괜찮아요. 뭐 다 떨게 돼 있습니다. 정진화님. 예.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예. 아, 조리 업계. 오케이. 그러면 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아, 요즘 제일 그 오는 사람들이 제일 핫하게 원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은 뭔가요? 네. 예, 예, 예. 연예인 중에 누구? 네. 누구요? 아, 가르마 펌이라는 게 있어요? 어, 잘 몰라가지고. 가르마 펌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요? 네. 오케이, 얼굴이 좀 까만 사람한테는 어떻게 원하십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보내드릴게요. 앞으로 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요?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해요. 아,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요? 라고 말을 받으세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거 하면서 내가 생각할 시간을 벌어요. 근데 지금 바로 나오셨잖아요. 지금 잘 아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할 필요 없거든요. 얼굴이 까만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얼굴이 까만 때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누가 질문을 하면 그런 것만 하더라도 스피치가 좋아져요. 그럼 상대방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질문하든 누가 질문하든 여자친구가 질문하더라도 그걸 말을 따라해 주잖아?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아,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우리 정진원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꿈은요, 이렇게, 예. 네. 뭘요? 아,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자, 오케이. 또 이제 팁을 드릴게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의 꿈은요, 직원들이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좀 연역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저의 꿈은 함께 성장입니다. 저의 꿈은 직원들의 행복입니다. 우리 직원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리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조리 있다, 논리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론을 먼저 듣고 싶어 하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뭐 물어봤는데 자꾸 질질질 드는 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걸 시원하게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먼저 탁 던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알아듣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함께 성장입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아 말 참 잘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아 너무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저음은 좋은 거예요. 다만 그 저음이 때에 따라서는 톤이 조절돼야 돼요. 저는 지금 톤이 높잖아요. 원래 고음일까요? 아니에요. 딱 쓰면은 고음이 돼요. 서서는. 근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되게 부담되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앉아서는 저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피치는 이제 앉아서 할 때는 1대1로 할 때는 좋은데 조금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좀 이렇게 우물이면 잘 안 들리거든요. 지금 잘 안 들렸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약간 톤을 높이는 훈련 제가 드리는 교재를 가지고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좋습니다. 장복수님. 네. 네, 네, 네. 유니시티 하시는데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저는 예. 특별한 생각 없이 예. 그냥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번 이런 일 있다고 가보자고 했어요. 아, 이 앞에 사장님이 예, 예. 누가 스폰서예요? 제가. 아 스폰서예요. 오, 네. 멋진 파트너를 만드셨네.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았습니다. 예.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업을 하셨다고. 아 그건 뭐 부터가 아니라 이제 그때 취미로 했었고. 네. 예. 강사님의 예. 그 삶을 이제 느끼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삶이 되었는가.
아, 그렇군요. 예. 그걸 이 자리에서 풀기 시작하면 워낙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제 삶의 얘기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님한테 감사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아버님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귀 얇으시고 남 잘 도와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크게 손대셨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엄청 망했어요. 그래서 구속되셨어요. 갑자기 구속되셨어요. 그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저희 집 외제차 타고서 강남 파락군으로 이렇게 다녔던 부잣집 막내가 되는데 다행이었던 건 용돈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님이 알뜰하셨어요. 집은 부자인데. 그래서 제가 용돈 벌려고 아르바이트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갑자기 뭐 반지하러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어차피 뭐 우리 집이 부자였지 내가 부자는 아니었으니까 잘 적응을 했고요. 다행히 그런 생활력이 많이 좋아져서 아버님한테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고 어찌겄어 빚을 또 엄청 남기고 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것도 감사하고 그 빚 갚으면서 또 아내하고 아내도 참 순진했던 게 참 순진해서 26살에 제가 데려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려온 거죠. 그때 아버님이 3,500짜리 전세 아파트를 하나 구해줬는데 그것도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다닌 거야. 아, 나 3,500짜리 전세 아파트 있다고 했더니 그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5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있어. 다 털렸어. 그래도 꿋꿋하게 둘이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그걸 다 집에다 드렸거든요. 아마 제가 한 1억이나 2억은 좀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500짜리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받았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강의 중에는 얘기 못하는 여기서만 얘기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 만날 때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요거 세죠? 요거 세요, 요거 세. 이거 방송 중에 못 돼. 책도 못 써, 이건. 왜 그녀가 알면, 약혼녀가 알면 이건 완전히 안 좋잖아요. 그녀를 만나서 이제 하여튼 제가 집사람,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희한한 게 이제 제가 평화방송에서 아나운서 할 때 이런 얘기가 재밌겠다. 짧게 얘기할게요. 평화방송 아나운서 할 때 너무 훌륭하신 어머님이 계셔서 그때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너무 그 어머니 그 딸인 줄 알았어요. 그 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제가 대시를 했어요. 어머님 딸이면 제가 사귀고 싶습니다. 근데 아빠 닮았던 거예요. 아빠가 조폭 출신이야. 잘못 본 거죠, 제가. 엄마 닮았을 때 아빠 닮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럴 때 어머니가 식당을 그때 이제 조그마한 분식점 하셨을 때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일어나는데 누가 뒤에서 확 밀더래요. 뭐야? 그러고 딱 짚었는데 팔이 똑 부러졌어요. 팔이 똑 부러졌어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DJ 할 때 깜짝 놀래갖고 제가 못 가니까 약혼녀한테 어머니 병원 좀 모시고 가라고 뽀로락히 와서 이제 병원 모시고 갔어. 아, 병원 모시고 간 건 아니구나. 병원 갔다 왔고 가보라 그랬더니 잠깐 들른 거구나. 그때 이제 식당을 갔더니 이만한 화원을 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약혼녀가 처음 온 거예요, 가게에.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도 가게 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어머니가 분식점 하는 게 창피한 거지. 그 어머니가 처음 며느리 자리가 왔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부스 이렇게 하고. 그러고도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와서 만약에 며느리 자리라면 와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란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때 느낀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혼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해갖고 파혼을 했어요. 그때 되게 난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집사람을 알고 지냈고 그리고 나서 뭐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파혼했다고 그때부터 사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 주실게. 팔이 안 부러졌으면 저는 그녀랑 살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 평생 아마 종처럼 살았을 것 같아. 그 집안에서 문화동료 외딸이었는데 저는 막내였고 아예 집 근처에 빌라를 얻어줬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근데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가는 빌라를 어렵게 구했는데 너무 창피하다고 월세 빌라 사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그런 부분에 무시당하고 막 그랬던 게 지금 기억나요. 그런 그 시련들 항상 시련이 있었어요.
감사하고 아버님 돌아가신 게 신원이었지만 감사하고 또 제가 CJ에서 쫓겨났지만 제가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거 덕분에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집사람이 아파서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 감사하고 애가 집을 자꾸 나가요. 사춘기 때. 근데 결국은 결론은 잘 됐어요. 감사하고 아 이게 지금 시련이 항상 지나고 나면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웬만한 일 갖고는요 누나를 깜짝을 안 합니다. 워낙 센 걸 많이 당해갖고 인생 살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도 항상 저보면 신기하대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걱정이 없냐고. 저희 아내는 우울증이라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저까지 걱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합니다. 아, 덕분에 또 옛날 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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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리고 문상영님, 아, 네. 네, 렌탈하시고, 네. 예, 카드하시고 어떤 부분을 좀 도움을 좀 드릴까요? 아, 왼쪽으로도 그 SK 매직을 또 렌탈한 걸까지 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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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외식 프랜차이즈 본체 컨설턴 도와드리려 하는데, 예, 예. 네, 사업 모집을 해요. 네. 강력 뭐 할 것 없이. 네. 근데 비전 제시를 일을 하게끔을 하고 싶은데,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비전 제시나 동기부를 좀 많이 줘서 일을 네. 잘안 돼요. 안 먹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준다고 하는데 비즈니스도 준다고 하는데도 막상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직구들한테도 동기부여를 주긴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냥 동기부여를 준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 뭐 정수기를 렌탈을 해야 되면 네네. 해야 되는 예. 예예. 뭐 지었을 때 제가 본인이? 예. 그게 동기부여? 순항은 내가 먹죠. 먹는데 아. 이제 너가 다섯 개를 맞추게 되면 또 들어온 프로모션도 있어요. 네네네. 챙겨드리는. 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뒤에서 챙겨준다. 돈으로 좀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주위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표시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시간 하는 이 권업 외에 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수입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것도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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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안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챙겨주고 도움을 주니까 오히려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건 아닐까라고 역으로 예, 한번 있었어요.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박사님 얘기를 좀 예. 듣고 싶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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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네. 모든 게 그래요. 뭐가 지금 내가 힘들어 안 되고 있어 하면 지금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는 건 맞죠. 그리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변화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안 하던 거 해야겠죠. 그죠? 하던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하던 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변화가 있죠. 하던 대로 가면서 변화되는 건 욕심이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근데 높은 수입을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돈은 많이 벌고 싶죠. 근데 편하게 하고 싶어요? 불편하게 하고 싶어요? 예, 편하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걸 깨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편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계속 파트너분들을. 그죠? 편하게 돈 버는 방법만 계속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 익숙해지면은 힘든 일을 할까? 안 하죠. 내가 왜 해? 알아서 챙겨줄 텐데. 내가 하나 모자라면 메꿔주지 않을까? 누구 메꿔줬다며. 이런 걸 지금 길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아야죠. 그래서 성취를 느낄 수 있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 셀러리맨하고 그러니까 셀러리맨, 세일즈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셀러리맨, 세일즈맨. 10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열심히, 그냥 열심히.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누가 수입이 많을까요? 세일즈가 평균 2배에서 3배 많습니다. 왜 세일즈가 힘든지. 중간에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일즈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 셀러리맨은 목표가 특히 이제 공무원은 진급할 때만 열심히 합니다. 목표가 진급이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목표가 진급이 아니에요. 셀러리맨 진급.
진급 뒤에 연봉이 올라가잖아. 그나마 좀 빡센 데는 연봉제야.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노력해요. 목표가 1년이죠. 나의 평가 단위가. 또는 진급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3년, 5년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세일즈맨은 단위가 어떻게 돼? 최소 단위가 한 달이죠. 한 달간 평가를 받잖아요. 나한테 월급으로. 이게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제가 쇼호스트 하면서 느꼈던 게 놀라운 게요. 저희 쇼호스트들은 놀라워요. 제가 봐도 후회도 보면 놀라워요. 저희는요. 월마감도 아니고요. 주마감도 아니고요. 일마감도 아니고요. 저희는 시마감합니다. 시간 단위로 마감해요. 하루 방송 딱 끝나면 거기서 결산 끝나요. 딱 데이터 나옵니다. 이거 들고 또 저녁 방송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년 오늘을 하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막 내가 와 200% 했어 소용없어요. 저녁에 30% 하면 끝이야. 와우 씨, 다 시작이야. 백도. 이걸 계속 벼락 끝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가 많이 성장한 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는 뭘 하냐면 그 3W라는 걸 해요. 일주일에 3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500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500주면 10년입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3건씩 500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겠죠. 주변에 고객도 많고 이런 거더라고. 진짜 돈 벌고 싶다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도 몰라 그래요. 너무 쉽게도 몰라 그래요.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없어요. 다 알아요. 고객도 알고 상대도 알아요. 근데 그런 어렵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을 잘하는 뭐 쉬운 방법보다는 빠른 방법? 동기부여 잘하는 빠른 방법. 리크루팅에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을. 이거 못 데리고 옵니다. 왜 못 데리고 올까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럼 거꾸로 얘기합니다. 한 명 데리고 오면 당신이 성장합니다. 아니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 데리고 오면 10만 원 줄게 이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한 분을 데리고 오면 데려오면 데려온 사람이 성장을 해요. 누구 보고 왔어요? 나 보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가르쳐줘야 되잖아. 이 물어본단 말이야. 사람이 가르쳐주면서 배우더라고. 제가 많이 성장했던 게 CJ에서 쫓겨나고 제가 쫓겨났거든요. 잘렸어요 제가.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할 게 없는 거야. 잘리니까. 다른 데도 못 가게 이미 인간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 제가 탑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원래 대기업이라는 데가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소문을 내요. 못 뽑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학원을 해야겠다. 원래 옛날에 그 저기 저 가면 유배에 가면 서당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차렸는데 대박이란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애들 가르치면서. 내가 어떻게 팔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 애들을 지도해야 되니까 야 그렇게 하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거를 15년을 하니까 저 누가 PT 딱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나옵니다. 그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컨설팅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회장들이 넘어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내가 하니까 들은 거 갖고 5분 만에 바로 해버려요. PT를. 그 능력을 배운 거야. 걔들이 절 보고 왔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 실력을 더 쌓았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래서 학위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가르치면서 배워요. 동반 성장을 하거든. 우리가 임신을 하면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책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데려왔으면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고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꼭 리크루팅을 하게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서 리크루팅을 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덜 힘드실 거예요. 그 두 가지. 너무 편하게 해주지 마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재필 선생님, 네,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릴까요? 스피치 공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아, 공식.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어떤 데 써먹는 공식을 알려드릴까요? 다재다능하게. 아니 저기 만병통치약은 없듯이 공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만든 공식 사실 많지는 않고요. OBM하고 3Y 그게 대표 공식이에요. OBM 요거 이제 OBM이에요. 제 책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부러 선물로 갖고 이걸 서울에서
이만큼을 제가 이 손수리하고 다 지금 버스 타 기차 타고 온 거예요. 계단 올라올 때 힘들어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허리가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키 큰 사람 허리가 안 좋아. 자, 요 책은요. 제가 설득을 해보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더라고 내가. 뭘 사야 되죠? 마음을 사는 거더라고. 예, 그러니까 설득을 자꾸 하려도 뭐 사람들이 뭔가 말을 잘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이러면 설득을 잘할 것 같은데 결국은 마음을 사는 거더라고요. 그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를 쓴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설득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설득이 어려워. 그래서 남편 설득 어렵고 와이프 설득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예, 안 먹히는 거지.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나잖아요.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이에요. 누구 지갑을 열어야 돼요? 내 지갑 열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내 지갑 열어야 돼요. 내 지갑 열어야 돼요. 내 귀를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지는 안 보여주고 막 설득하려고 그래요. 옷 입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정장 하셨잖아요. 지금 굉장히 정장 잘하셨죠. 저 모습에다가 목티를 입으시고 귀를 가리고 마스크를 썼다면 어떨까? 똑같은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되겠죠. 숨긴다고 생각해. 우리 정장이 V라인이잖아요. 여성도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아지도 이렇게 배를 보여주면 복종한다는 거잖아요. 손바닥을 많이 보여주라 그래요. 스피치할 때. 이거 왜 그래요? 난 무기가 없다. 가리는 게 없다. 근데 뒷짐지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뭔가 가리는 것 같잖아요. 그 중동에 가면 인사를요 이렇게 막 두들겨요. 이게 거기서 온 거야. 이렇게 등 두들기 인사하는 게 막 위에서 딱 같이 두들겨요. 왜 두들기까? 걔네는 옷이 막 펑퍼짐하잖아요. 무기가 없는지 찾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그게 전통이에요. 우리 왜 악수해요? 서양 애들이 보는 거예요. 손에 무기가 없는지. 만지는 거야. 그리고 손 잡으면 못 때리잖아. 이렇게 발로 못 때리잖아.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싸우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손 잡는 거예요. 그만큼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거든. 옛날에는. 오픈을 하는 거잖아. 나는 무기가 없어. 친하게 지내자. 보여주는 거야. 나를 오픈하는 거. 그게 신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남을 설득하는 거예요. 요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 어떻게 열 거냐? Believe, 어떻게 믿게 할 거냐? Move,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자, Believe는 잘 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Open이 약하시죠? 왜? 필요하지 않는데 자꾸 너 이거 필요해 라고 얘기하니까 나 필요 없는데. 설득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 그럼 필요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필요하게 만드는 건데 이 단계 안 하고 그냥 막 들이대잖아요. 들이대잖아요. 너무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게 만드는 공식이에요. 이 안에. 어떻게 오픈해야 할 거냐. 궁금하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뭐 빌리브 부분은 워낙 잘하시니까 이제 중요한 것도 무브. 막판에 움직이게 만드는 부분들. 이따가 제가 한번 보일 거예요. 제 강의 자체를 보시면 결국에는 영업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계속 지금 2시간 동안 설득할 거거든요. 제 흐름이 쭉 그래요. 강의 가면 쭉 흐름이 그래요. 강의대로 합니다. 지금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질문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오픈하고 있잖아. 오픈 막 하면서 이제 막 빌리브 주고 있잖아. 이따가 제가 책하고 플래너를 팔 거거든. 처음부터 안 팔잖아 내가. 굉장히 그 저는 인생 자체가 영업이에요. 근데 그게 기분 좋게 해요. 납득이 되게 뭐 강매 같은 건 안 합니다. 기분 좋게 저한테 당해요. 왜 저한테 엮여봐야 나쁠 거 없거든요. 그렇죠? 자, 영업을 잘하는 방법, 설득을 잘하는 방법은 갑이 되어야 돼요? 을이 되어야 돼요? No. 그렇지. 제 강의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여러분이 갑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을처럼. 이게 기본이에요. 갑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갑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갑되는 방법. 여러분 어떤 분 만나면 막 저분 갑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난 사람. 그러니까 그 잘난 사람이 뭐냐 이거지. 아주 무식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돈 많으면 어때요? 갑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지만 써. 지를 위해서만 써. 그건 갑 아니에요. 돈이 막 2천억씩 있는데 지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밥도 안 사고 차도 한 잔 안 주고 오면은 이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절대 남한테 돈 쓰지 않는 사람이야. 절대로 그럼 안 만나요. 그렇겠죠? 근데 저 사람은 가면 그렇게 돈도 잘 빌려주고 밥도 잘 사주고 막 이렇게 막 꺼주기도 하고 막 이런 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남을 위해서 쓰면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내 쓸 돈도 없는데. 잘 못하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돈을 벌면 돼. 오케이, 그럼 이따가 얘기합시다. 돈 버는 방법은. 자, 그러면 그 전에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 돈이 없어. 그럼 또 갚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죠. 참 저분은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지혜로워. 그럼 갚대죠. 뭐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도 해주고 아 그래. 항상 재밌고 아는 것도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 많이 보시고 공부 많이 하면 되죠.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하면 돼요. 예, 오케이, 하면 돼요. 됐어.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자, 돈 버는 거와 공부하는 거보다 쉬운 거 있어. 아는 사람이 많으면 갚대요. 돈 많은 사람도 알고요. 똑똑한 사람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민 있어? 야, 돈 많은 분 내 친한데 내가 소개시켜줄게. 만나봐. 도와줄 수 있죠. 야, 뭐 고민 있어? 아, 그 훌륭한 분 내가 알아. 내가 소개시켜줄게. 전화 통화하게 해줄게. 도움 주실 거야. 이건 갑대죠. 그걸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꾸준히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많이 인사하고 열심히 살면 되겠죠? 어느 사람이 나중에 행복할까요? 나는 세 번째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나이 먹어서. 돈만 많아. 아는 거 많아. 아는 것만 많아. 근데 사람 많은 게 좋은 것 같아. 저는. 나이 먹어서 주변 사람들 많이 알아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이 세 가지를 다 해야만 사실은 영업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영업할 수 있고요. 공부를 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돈이 많아야 또 그 돈으로 뭐 해요? 나만 써요? 다시 고객들을 위해 베풀어야겠죠? 예.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답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설득의 공식입니다. 우리 박자비 선생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을요. 오늘 제가 어렵게 갖고 와서 여러분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 두 책이 서점에서 사시면 24,500원이에요. 오늘 이 두 권에 만 원에 드립니다. 두 권을. 안 놀라시네요? 놀라셔야 되는데. 예. 하도 많이 봐서. 그러니까 여기 오셔야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렵게 어렵게. 예? 책가방 정해질까? 예, 그러니까 만 원에 두 권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알고 오셨구나. 예, 오케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또 출석부 써주세요. 요 박재비 선생님까지는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 나머지 또 출석부 주셔야. 네, 여기서 안 쓰신 분들 여기다 써주시고요. 예, 그것도, 예. 일단 요거는 제가 좀 상담해야 되니까 저기서 쓰시면 돼. 예. 자, 오수연님. 네네네네 콜센터. 네. 아웃바운드 하세요? 네. 아유 그러시구나. 예? 이게 영업이죠 당연히 아웃바운드. 아유 힘드시겠네요. 엄청 이제 뭐 거절 많이 당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예, 어떤 걸 좀 도움 드릴까요? 아 강의만 들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예.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좀 들으시고요. 네 임도환님. 네, 학원 운영하시네요. 어떤 학원 운영하세요? 컴퓨터 학원? 네. 그러면 요즘은 어떤 쪽 많이 배우러 와요, 사람들이? 네네네네. 예예예. 예. 예,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네. 네. 그 부분이 뭐 공명 쪽이나 제가 조금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지 좀 알고 싶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상대가 좀 전달이 노릇하게 발음이 들릴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유튜브로 뭐 제 그 노하우나 여러 가지를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에 대한 고민, 지금 듣는 바로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예. 예, 문제 없으세요? 뭐 발음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리고 사투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고치실 생각이 있으세요?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사투리 쓰는 분들 개성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치고 싶으시다면 제 방법은 알려드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겠다면 저는 사투리 고치는 걸 권해드려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가고 싶으시다면, 물론 뭐 연예인들은 사투리를 쓰죠. 근데 그 캐릭터잖아요. 네. 강사는, 저는 강사라고 하면 사투리는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투리 팍팍 쓰면서 강의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다른 지역 분들이 봤을 때 좀 그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선입견도 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고치시는 방법은 제가 드리는 교재에 드릴 건데, 그냥 무식하게 계속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파일을 제가 다 드릴 거거든요. 140페이지를 다 녹음한 거를 교재하고 다 있어요. 원래는 교재에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가 다 zip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풀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집어넣은 다음에 한 대목 짚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특히 어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적합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달라요. 방송인은 지금은 뭐 유튜버 일반인처럼 막 하지만 사실은 평소 말하는 것처럼 하면 전달력이 떨어져요. 방송은. 쇼호스트가 아나운서도 다른 거 아세요? 스피치가? 다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DJ도 스피치가 달라요. DJ는 최대한 목소리 톤을 낮춥니다.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곤소곤 돼야 되니까. DJ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컬투쇼는 뭐냐? 그거는 DJ라고 할 수가 없어요. 쇼지 그거는. 컬투쇼잖아요. 그냥 대중들 놓고 깔깔거리면서 하는 개그쇼 같은 거를 DJ로 라디오로 듣는 거지 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DJ란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DJ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나운서는 톤이 어때요? 낮아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강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계속. 네, 반갑습니다. 홈쇼핑을 아나운서 좀 해볼게요. 안동 강고동입니다. 간이 잘 비었습니다. 쪽조름합니다. 전화주세요. 이상하죠? 네. 안동 강고동인가? 간이? 전화주세요!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근데 예. 일반 분들 방송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시청하다 보면 네. 전문가가 아닌데도 특히 좋은 목소리가 네. 많으시죠. 예. 특히 싫은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징이 공통점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어미가 네. 특히 방송인들은 이제 어미를 좀 바꿔야 되는 생각하는 게 신뢰감을 좀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죠. 오늘 함께 하고요.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하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어미 끝도 달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시죠? 이 차이인 거예요. 이상하게 어미만 다른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는 뭐 계속 연습을 하니까 또 마이크를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예티라고 있던데 그 한 그 새 거는 한 30만 원대 하고 중고는 한 10만 원 중반대면 산다고 하더라고. 그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시면 계속 쓰시니까. 그래서 장비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안 들이더라도 옛날 그때 그런 류의 옛날 진짜 방송국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장난 아니 돈 드는데 요즘은 뭐 제일 좋은 마이크 해봐 그거. 싼 거는 뭐 3, 4만 원 써도 되고 PC캠 제일 좋은 거 지금 해봐야 12만 8천 원짜리 있잖아요. 그 PC캠, 그 여기죠 로지텍 거 V0C 그거면 되고요. 또 조명 요즘 한 10만 원 미만이면 좋은 거 사잖아요. 그 조명 그럼 방송국이 생겨요. 세상에 신기해. 아, 다 필요 없어? 그럼 스마트폰으로 해도 돼. 방송 조금 아쉽긴 해도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진짜 한번 더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한테, 여기 부산에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방송인 출신이. 아마 내 개인 뉴스 조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예, 예, 그래. 서울이면 내가 오라 그럴 텐데. 너무 멀어서. 예. 자, 구명자님. 예, 예. 사무직이신데. 어유, 사무직이신데 어떻게 또 오셨어요? 예, 예, 예. 예, 예. 어우, 지금 일어서시는 분 처음 뵙세요. 오, 저 반듯하신 분이시네요. 딱 일어나서 딱 말씀하시니까. 예. 두 달에 한 번 꼴로 11명? 딱 11명이에요? 아, 예, 예, 예. 예. 네. 예. 네. 그렇죠. 예. 예. 네. 예. 아, 어떻게 하면 전달력을 잘할 수 있는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 얘기는이시네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길게 하셨네요. 아, 농담입니다. 아니, 되게 그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포괄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달력을 잘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포괄적이라 이렇게 되면 이제 답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좁혀 주시면 안 돼요? 질문을? 예. 예. 중간에서 예. 아, 근데 그게 지금 나는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뭐가 원활한 거고 이런 거지 지금. 부... 예? 예? 그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회의법에 대해서. 한 8시간짜리 프로그램 있어요. 정찬우 박사님이 이거 만드신 분인데 그걸 배우시는 게 좋겠고, 근데 지금 너무 막연해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하는데 자꾸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 어떻게 끝나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또는 회의하면서 중간에 자꾸 산으로 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건 도와드릴 수 있는데 회의가 지금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좀 정리하는 방법, 이거니까 제가 매매한 거예요. 뭘로 해드릴까?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떤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일수록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하면 어려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냥 마음을 딱 읽어가지고 딱 이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읽겠어. 김미숙님? 네네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예중학교에서 발표할 때요. 예. 약간 목소리가 좀 떨리면서 격앙이 돼요. 길게 말을 하면. 아, 예, 예. 그럴 때는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고 어떻게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아, 예, 좋습니다. 예. 지금도 좀 많이 미소 짓고 막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이네요. 항상 그죠? 모르겠어요. 지금 흥이 많으세요. 원래 톤이 높으시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주변에 톤 높으신 분들을 지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높은 톤을 막 이렇게 내린다는 건 쉽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호흡으로 좀 조절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톤이 높으면서 빨라져 버리니까 말이. 예, 이게 막 급하게 느껴지고 막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톤을 막 높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말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는 질문을 던지는 거지.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다시 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화법 하면 좋고요. 또 제가 드리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교재를 받았어요. 처음에 읽었는데 지금 54초가 나왔어요. 네, 녹음해 보니까 내 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거 60초로 읽어보는 연습.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명 이렇게는 아니에요. 뭘로 조절하면 하냐면 포즈로 조절하거든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포즈로 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길게 자꾸 말하려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럼 말할 때 중간에 내가 호흡 조절이 되면서 페이스 조절이 돼요. 그러면 좀 덜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듣는 사람이. 예, 아이,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자 정예라 선생님. 네. 네. 그 만약에 앞에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 예. 지금 박사님 표정이 막 웃는 얼굴이나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저는 항상 굳어 있는 표정이 되는. 아 지금도 긴장하셔서 약간 굳었네요 얼굴이.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고 목소리도 되게 작아져요. 앞에 나가서. 예. 네네. 네.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마음을 얻기가 힘들고 영업을 안 하더라도 처음 뭐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아예 이야기를 안 해버린다든지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게 좀 아니 뭐 그게 그 정도의 차이예요. 누구나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리고 선뜻 말 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예. 누구나 그런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조금 심하신 건데 그거를 본인이 극복했다는 의지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어요. 조금 심한 훈련을 해보세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말을 거는 건데 신뢰가 되지 않는 말 거는 방법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을 가다가 내가 알아요 여기를. 자, 1번 출구가 이쪽인가? 1번 출구 알아. 그런데도 1번 출구 이쪽으로 가도 되나요? 그럼 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건 말 걸어도 되잖아요. 그런 거.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먼저 타서 저 제일 잘하는 거. 버튼 딱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그래서 예, 몇 층 가세요? 대화 되잖아요. 어, 6층 가세요. 아, 예. 뭐 이렇게 하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 거는 거. 그거는 좀 그렇게 두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자꾸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하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좀 나요. 뭘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것보다도 조금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을 오래 못 봐요. 자꾸 딴 데 보세요. 이렇게 보다. 그죠? 지금도 계속 딴 데 보시죠? 근데 저는 딴 데 보나요? 안 보나요? 그죠? 근데 제가 대화할 때 이렇게 볼게요. 참 이렇게 제가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과장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선을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스피치 훈련할 때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놓고 본인이 봐야 돼. 내가 시선이 불안한 거를. 아,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모니터를 보면 안 돼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찍는데 모니터를 보면 안 돼요. 어디 봐야 돼요? 요 렌즈. 또 조그마한 렌즈를 잡고 보는 훈련을 하면 모니터를 보고 찍고 보면은 딴 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보고 뭐 1분이든 2분이든 이제 아무 얘기나 상관없어요. 그럼 처음에 되게 얼굴이 굳어있고 뭐 어색한데 이거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편안해져요. 시선도 좋아지고. 지금 그 숙제한 거 보여드릴까? 제가 지금 개인 지도하는 분이 탈북자 분이신데 이분이 말을 이렇게 북한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입을 닫고서 한 거예요. 13년을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냥 우물우물대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놀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사장님이 제 제자인데 이제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썼던 방법이 그거예요. 이 교재를 주고 매일매일 20분씩 녹음을 해라. 그리고 20분씩 매일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선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도 막 뭐 사람을 못 봐. 이렇게 이러니까 등치는 사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켰는데 지금 한 10번쯤 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처음이랑 다음이랑. 11월 9일 숙제입니다. 다 떴죠 여기. 눈 똑바로 또 가죠 이 얘기 지금? 아 이게 블루투스가 켜져 있네. 잠깐만요. 얘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이분. 나이는 많은데 물론 나보다 어리지만.
지금 시선 많이 좋아졌어요. 렌즈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쉬울까 일반인도? 이분이 첫 방송 때는 오늘은요 가만히 있어 할 말이 없어갖고 근데 지금 술술 떠드죠? 혼자 이러고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어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계속 지금 눈 안 돌려요 이제는. 계속 눈 돌렸거든요. 말할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런 훈련을 했고 기쁜 거는 여자친구가 생겼대.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막 이랬던 게 지금 이게 말을 잘하니까 이제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요즘 막 바쁘다고 숙제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 막 데이트하느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네. 그래서. 예, 아우 너무 흐뭇해. 이렇게 발전하는 거 보면 근데 이분은 정말 간절했거든. 하루도 빠짐없이 숙제를 했어요. 좋아져. 안 좋아질 수 없지. 이제 가게 손님도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도 이 말을 잘하니까 이제는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억눌려 있었던 거지. 이 친구보단 낫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배정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최근에 뭐 다른 뭐 성공학 개발이라든지 예. 유튜브 시작하다가 예. 클릭을 했는데 김현석 박사님 우연히 이제 사고 들어가서 네. 예. 제가 이제 주방용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대백화점하고 뭐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예. 오, 와우.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 갑이시네요, 갑. 직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예.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예. 현장을 느끼고 싶어서. 예,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그 하는 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임상 사례가 필요해요. 이게 다 녹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책이 돼요, 나중에. 책 쓰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건 다 책이잖아요. 이미 뭐 넘쳐요, 막 콘텐츠가. 아,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만나면서 또 도움도 드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 제가 돈은 좀 있어요. 있어 되죠? 예. 강남에 뭐 좋은데 아파트에 뭐 많이 올랐어. 그리고 이게 좀 이것도 좀 있어요. 저 학위도 좀 있고 저도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지식도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갑이 되려면? 인맥, 인맥, 인맥. 이러는데 외로워. 노인네 돼가지고 돈 있고 아는 거 많은데 사람들이 없어.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가보니까 막 특강 가면요. 여기 특강 제가 보셨잖아요. 여기서 막 와, 난리 나요. 막 들썩들썩 가고 사람들 와 이러고 막 그냥 끝나고 막 사진 찍자고로 쫙 쓰고 막 이래요. 근데 그 3일을 지나면 끝이에요. 작심 3일이야.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해도요,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요, 3일 못 넘깁니다. 제가 절대로 안 돼요. 하느님도 못하잖아요, 하느님도. 하느님도 매주 부르잖아요, 매주. 설득을 못 시키시니까 매주 부르잖아. 진짜 한 번만 딱 되면 평생 교회 안 가고 알아서 이제 자동이체 시키고 그냥 11조는 그걸 사무 좋게 했는데 늘 실수하잖아. 말씀 제대로 못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이 인간이에요. 그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조직을 좀 만들어야겠다. 조직. 이거 좀 나쁜 거 하면 네트워크. 인맥. 그래서 꿈꾸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 한번 했고 이제 두 번째 해요.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이라는 게 또 있어서 플래너로 이제 조직을 만들라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잉간 설계 드리면 요 플래너가 이제 7시부터 6시부터죠. 플래너 수업할 텐데 요걸 제가 만난 게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에는 끈기 있게 꾸준히 가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꾸준히 해보니까 제가 이용건 박사님이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님의 마음을 얻고 수제자가 된 건 매일 빠짐없이 아침 6시 이전에 108배라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5년을 올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5년을 그
그런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인정해야 안 해요? 저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수제자로 인정을 하더라고. 돌아가시면서 김효서 기간에 수제자라고 하고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사원에도 제가 사회를 받고 이것처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람은 게을르고 싶거든. 뭔가 동기부여는 일어나. 이게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꾸준히 하는 사람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든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이건 돈보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래너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 정찬호 박사님인데 그분 만나서 제가 10분 만에 설득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강사 과정은 저 주세요. 내가 많이 팔아드릴게. 이분은 엔지니어 출신이라 파는 건 못해요. 만드는 건 잘 만들었는데 내가 만드는 건 못 만들지만 파는 건 잘 팔잖아. 내가 이걸로 10만 권을 팔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10만 권 어떻게 팔아야 돼? 최소한 1,000명은 있어야 돼. 제자들이. 전국에. 그럼 그들이 100권씩만 팔면 10만 번이잖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국을 지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부산이 처음이었고 그때 대박이 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 대구에서 오셨어요. 최원성님. 대구팀. 구미예요. 구미. 그죠? 직장은 구미고 대구팀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번째 오신 거지? 서울도 오셨고. 그죠? 좀, 그렇죠. 부산 지금 왔어요. 다음 주에 또 올 거죠? 예.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인연 맺으면 이렇게 계속 가요. 저랑 알고 지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고 싶어서 그 플래너를 열심히 쓰고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럽죠. 이걸 매일 써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걸 하게 만들어요. 설득을 잘하잖아. 저한테 걸리면 써. 그죠? 예, 쓰게 만들어. 그래갖고 이 플래너를 쓰면서 이게 강력한 조직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해병대를 나오면 엄청 끈끈해. 왜 끈끈할까? 서로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플래너 쓰는 사람들이 보이면 아주 끈끈해. 우린 이걸 쓰고 있거든. 근데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건 좋은 건데 그걸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잠시 이제 제가 쉬면서 오늘 행사를 좀 할 텐데 요 책 필요한 사람 제가 많이 못 갖고 왔어요. 요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두 권에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플래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기초과정을 하고요. 6시부터 7시까지 딱 1시간 할 건데요. 기초과정을 하고 12월 22일에 심화과정을 할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근데 오늘 기초만 듣고 가셔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랑 꾸준히 쓰고 싶고 인연 맺는다면 이제 심화과정까지 22일에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코칭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계속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제가 또 부산에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부산은 매달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뵐려 그래요. 그런 인연을 맺으실 분들은 일단 이제 6시부터 저랑 플래너 수업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주소 꼭 남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야 제가 뭘 드리냐면 카리스마 보이스 책이라고 저희 학원 학생들 400만 원 이상을 내고 다니는 저희 쇼호스트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예요. 그거를 드릴 거예요. 파일로. 그래서 프린트 쓰시면 돼요. 이게 원본이니까 내가 필요한 한 페이지씩만 프린트 쓰시면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셔도 되고 그리고 녹음을 딱 한 140개 파일이 가요. 카톡으로 압축해서 갑니다. 푸시는 거 모르시면 주변에 물어보면 돼요. 요즘 다 압축 풀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이.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듣는 것까지 물어보시면 그거 따라 듣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거기에 설명서까지 다 녹음해서 드려요. 들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분명히 목소리가 좋아지는데 문제는 하루에 8시간 연습하고요. 힘들어. 그리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8시간 하고 쉬는 것보다는 20분씩 20일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보이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래서 플래너를 쓰시면 매일매일 여기서 내가 했다 안 했다를 체크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병행이 돼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매일매일 이걸 녹음을 한다는 거를 계속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래너입니다. 이거를 이따 6시부터 수업을 참 설득 잘해요. 그죠? 수업을 하겠고요. 오늘 수업 들으신 분은 제가 혜택을 드릴 겁니다. 플래너 수업 들으신 분에게는
제가 7시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특별한 혜택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거 그 수강 안 하신 분들은 따로 뭐 수강료 마련이니까 내시면 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아, 죄송해요. 앉아 계세요.